백수인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. 햇빛이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아침. 춥고 어둡고 겨울이 긴 핀란드에서는 정말 각별하다. 이건 핀란드뼈 어투 요구르트. 나의 favorite은 블루베리 맛. 아침 식사 만들기 귀찮을 땐 이거만 먹는다. 나의 직업은 승무원이었다. 어쩌다가 이 이상한 나라 아름다운 핀란드까지 와서 항공사에 입사하게 됐고 2년 넘게 비행을 했었다. 핀란드의 나의 삶은 항상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. 승무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값어지도 못했던 곳에 많이 가게 됐고 좋은 직장 동료들도 만났고 이 일이 나한테 진짜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기쁠 때도 많았다. 한편에 해외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. 하나도 못 알아듣는 핀란드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비행 생활이 지칠 때도 당연히 있었다. 해외에서 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적응도 안 되고 전도 안 들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혔던 건 외로움이었다. 그래도 내가 또 언제 유럽에서 승무원으로 일할 기회가 있겠어.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도 조금씩 배웠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도 찾아서 2020년 화이팅! 라고 생각했던 춤에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일시해고 통보를 받아 핀란드 스페인 비행을 마지막으로 나는 백스가 되었다. 인생 절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. 헬싱키의 눈은 다 녹았지만 아직까지 추운 4월달. 락다운 시작하고 동료들 만나기도 좀 그랬고 할 것도 없어서 방콕하거나 밖에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만 다녔다. 나는 시티와 거리가 있는 데서 살아서 락다운 중이었지만 사실 내 보통 일상이랑 별 큰 차이는 없었고 내가 사는 세상은 마냥 평화스러웠다. 핀란드에도 5월 첫 번째, 두 번째 주쯤에 봄이 온다. 와, 드디어 라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이 왔다. 여름까지는 아직 먼 것 같다. 어떤 날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준다고 소문을 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뛰었다. 유통기간 조금 지난 거 뭐 어때?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먹고 살아야지.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 6월달. 1년에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기도 한다. 락다운도 풀리고 오랜만에 동료들 만나기 시작했다. 핀란드 내에서 당일치 여행. 두 달 만에 레스토랑에서 먹는 밥은 진짜 맛있었다. 역시 동료가 예뻐서 화면이 확 쏜다. 핀란드 친구는 집에서 떡볶이 얻어먹고 춤도 같이 추고 이런 여전히 없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. 6월달 어느 날 지인분의 와인 농장을 도와주러 갔다. 아까도 조금 말했지만 난 핀란드 살면서 이 나라에 관심이 아예 없었다. 첫 번째 이유로는 어둡고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긴 겨울이 가장 싫었고 나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인가 싶을 때도 많았기 때문이다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? 개뿔. 핀란드에서 사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난 그냥 이 나라가 재미없고 내 삶에 만족하지도 않고 여기 있기 너무 싫어서 장거리 비행 후에 3-4일 쉬는 날만 있으면 핀란드 벗어나려고 미친 듯 여행만 갔었다.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이 없어져 시간이 많아진 후에 처음으로 내가 사는 나라랑 마주치게 되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버르고 하지도 않았던 스스로를 깨닫게 됐고
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더 모험하기로 결심했다. 핀란드도 어느새 8월달, 그날은 스쿠터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컴파츠에 왔다. 여기 있는 콩은 누구나 가져가도 되고 여름의 핫플레이스였다. 이미 7월달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많이는 안 남았지만 이 정도면 나의 새끼 정도는 될 것 같아.
어떤 날은 이만큼 먹을 것을 많이 주워왔고 지나가던 길에서 머리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나한테 허벅까지 줬다. 어떤 날은 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집 근처에서 새로운 열매를 찾았고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고 혼자서 김치도 담궈보고 어떤 날은 친구들이랑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힐링까지 했다. 어떤 날은 하늘이 맑았고 너울이 참 예뻤다. 일을 잊고 나서 처음으로 내 주변에는 이미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복들이 들쌓였다는 걸 깨달았다. 그것과 동시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지내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. 잊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소중함이란 게 바로 이건가 봐. 돌이켜보니 후회스러운 것도 많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서 비행을 다시 시작했을 때 아 그땐 그렇지 근데 나름 그때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려고 한다.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하루도 사소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.